Times.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토 군이 기타와 깔맞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왔더니 깔맞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토 씨가 처음으로 검은 옷이 아닌 걸 입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검은 옷도 워낙에 다양한 검은 옷이 있었지만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은 옷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머리가 워낙에 흑발이잖아요. 네, 흑발에다가 머리가 또 두툼하고 이러니까 그 올블랙이 진짜 잘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냥 염색 같은 거 한 거 아니요? 아, 저 자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엄청 초반에 물어봤었어요. 검은색으로 염색한 거 아니냐고. 야, 너무 색감해가지고. 야, 20 신기하죠? 초반인데 야 자기 여러분 지금 흑과 백을 보고 계시. 흰머리 있어요? 그 와중에 그걸 네, 그 이거 딱, 약간 그 어떤 그 원숭이들의 친분 표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뽑아드릴까요? 아, 네 부탁드립니다. 요거죠. 아, 그게 저거네. 그 흰머리도 남들 같은 흰머리가 아니고 네. 좀 들까만 머리. 약간 이게, 바랜 머리. 예, 인후 색깔 정도가 흰머리고. 아, 그렇죠. 약간 저는 여기 뭐 하얀 머리 이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까보면은 이게 하얀 머리 있다. 많아요. 자, 하여튼 그런 블랙이 나는 까만 걸 뽑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발전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발전적인 단어로 써야지. 좋게 얘기하면 프로그레시브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노화 과정이죠. 아, 뭐. 아닙니다. 에이징 아니고요. 프로그레션이라고 보시면 프로그레션, 돼요. 프로그레션.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보호된 프로그레션 넥스트. 넥스트 세븐. 넥스트 이렇게 세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였고요. 네. 자, 그래서 마토 씨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왔는데 오늘 네. 보라색 기타를 만났죠. 그래서 이게 보라색이라는 색상이 주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그 화려하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퀼트 메이플이랑 또 너무 질감이 네. 잘 어울려서 이 트와일라이트 퍼플.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트와일라이트 퍼플. 황혼 보라.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공포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트와일라이트 퍼플. 예. 그렇죠. 트와일라이트라는 또 영화가 예, 있잖아요. 네. 영화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퍼플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9만 원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NX6에서 예. 7연이 붙으면서 9만 원 늘었어요. 오. 이 정도면 아주 합리적인 아. 수준이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뭐 거저주는 거 아니야? 네, 싶을 정도로 7연의 네, 가격 상승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가격이고요. 어쨌든 300만 원 언더로 컷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마지노선도 건드리지 않은 29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82.5cm. 조금 크죠? 조금 기네요. 네, 조금 길어요. 1.5cm 정도 길어요. 네. 무게는 2.56kg로 원래 나가는 애들보다 한 400g 정도 네. 더 나갑니다. 두께는 41mm, 12 프레트 뚫레는 82mm요. 이거 두툼해요. 네. 탑은 솔리드 메이플 탑, 4A 플레인 메이플이 차콜 블랙이 올라가 있고요. 차콜 그리고... 블랙이 아니라 이건 퍼플이겠죠. 아, 네네. 네. 그리고 퍼플에는 퀼트 메이플이 올라갔습니다. 아, 색상에 따라서 메이플이? 탑이 달라요. 네, 플레임 메이플이 올라간 건 차콜 블랙, 네. 퀼트 메이플은 트와일라이트 퍼플입니다. 네. 체인버드 사사프라스 다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렉의 쿼터손. 오. 그리고 카본 파이브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간 엔주어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 락 헤드 머신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지판은 역시 나머지 스펙들은 다 동일해요. 리처드 프레포드. 7연인데 립바다이가 있나요? 네, 여기도 니바다이가 있습니다. 니바다이가 7연쪽까지 아주 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8mm이고요. 스케일 길이가 멀티 스케일인데 이게 25에서 25.5로 가는 멀티 스케일이 아니고 25.5에서 26.25로 가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왕창. 네, 그래서 648mm에서 667mm로 갑니다. 프레스는 제스카 5110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고요. 제로 프레스이고요. 픽업은 넥 픽업에 역시 피시맨이죠.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알리코 HB 마운트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그리고 브릿지 쪽에는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세라믹 HB 마운트 브러시드 스테인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알리코와 세라믹 조합이고요. 마스터 볼륨과 이게 푸시풀 스플릿 코일이 되네요. 오호. 네, 마스터 톤으로 보이스 1, 2 하실 네. 수 있고요.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아하, 잘 만들었다 이거. 네, 그리고 브릿지는 EGS 예. 프로 레브 7, 7 스트링 7연 트레몰로 시스템입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이스 1이고요. 다 험버커고요. 네. 네, 기본 상태.
픽업 완전 세네요. 네, 벌벌벌벌 떨리네. 스플릿. 네. 오, 야, 그 중간에 띡띡띡띡, 어, 좋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미들 포지션이고요. 네. 험버커 먼저. 네. 오. 그 다음에 스플릿. 오, 컹컹컹컹. 컹컹컹. 네. 그다음에 브릿지 험버커. 네. 스플릿. 스플릿. 야, 참 별걸 다 하는구나. 자, 이제 자, 보이스 투. 보이스 투. 험버커고요. 야, 스플릿. 스플릿. 누가 클린턴을 이렇게 치냐고. 제가 그렇게 칩니다. 진짜. 자, 네, 험버커. 험버커. 다음에 스플릿. 네. 야. 보이스 투 브릿지. 네. 다음에 스플릿. 아,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예, 마샬입니다. 마샬로 보이스 원의 험버커부터. 예. 네. 굿. 다음에 스플릿. 보이스 원 이제 쌍엄. 네. 다음에 스플릿. 쌍. 땅이다 으짝 짱이다 으짝. 재밌네요 이거. 따라하고 싶네. 되게 뽕짝 리듬 같잖아요. 으짝 짱이다 으짝. 아, 좋아요. 네. 네, 보이스 원 브릿지 험버커고요. 네. 그 따라하지 말. 야. 입으로 되게 없어 보인다고 젠트가. 그거 하지 말. 경박해 진짜. 입으로 따라하기 좋은 음악이기도 하죠. 아, 네. 그 재미가 있지. 네. 이거 따라하고 싶어 자꾸. 네. 아, 오늘 또 우리 이 시연에서는 그것도 또 들어야 돼요. 막 그 피킹하고 있을 수 있도록 들어야 되고. 기타로 쌍요. 욕하는 거요? 어, 쌍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스플릿이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패턴이 있대, 패턴이. 아, 있긴 있지, 패턴이. 네. 그다음 보이스 투 험 험버커. 아, 확 빠지네요 확실히. 그다음 스플릿. 확실히 믿고 쓰는 조합이에요. 이 스트랜드버그랑 네. 피시맨의 네. 플루언스 픽업 조합이 아주 좋죠. 보이스 투 쌍험. 무슨 스타크래프트 음악 같다 이렇게. 그럴까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참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에 스플릿. 이야, 아, 뭐 문지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 진짜. 이렇게까지? 네.
야, 좋다. 그럼 다 들었나요 일단? 다 들었습니다. 네, 어 맞네요. 네. 어 확실히 그 플러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이랑 이거 하나의 차이만으로도 완전히 좀 다른 기타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어떤 매콤한 그런 느낌의 좀 진한 느낌의 클린톤을 들었다면은 플런스의 특성상 약간 그 레조넌스 공명감이 느껴지는 되게 예쁘면서도 맞아요. 이게 이제 딱 어, 이거 가지고 개인이 충분히 나오나 했을 때 딱 밟았을 때 그 흉폭해지는 네. 그 반전이 되게 일품이죠. 반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와, 이 듣도 못한 욕이 나왔네 또. 야, 이 기타계의 욕쟁이 할머니 손맞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따라하고 싶지만 경박해 보일까 봐 안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선생님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이걸 하고 싶었지. 레드락스가 뭐야? 네, 레드락스가 뭐야? 아, 진짜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야. 아 좋다. 플러스. 시원시원하죠. 아니 참을 수가 없네 이게 40대서 그런가 이런 건 30대 땐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자 이거 수입 한번 해주세요. 욕쟁이 수입 딜레이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마샬이죠. 하고 싶은 거 마샬, 다 하세요. 레드락으로 하죠 뭐. 아 레드락으로. 네 오케이, 마샬로 오케이. 해서 메이킹으로 해 메이킹으로. 어. 간만에 네. 천천히 가이드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뭐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 뭐 알려줘봐야 누가 하겠냐만 사실 드러나 봅시다. 어렵긴 한데 네. 이게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스위피킹 약간 이런 거에서 그냥 일단 스윕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 일단은 뭐 요거 피킹 한번 해서 제가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 진짜 이거는 봐도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진짜 신기하네. 욕쟁이 할머니한테 어. 와미 건 거 같은데. 욕을 하는데 피치가 아, 거의 약간 외상하겠다 그랬을 네, 때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김와미 할머니. 김와미 할머니. 야, 엄청납니다 야. 진짜. 아 충격적이에요. 야. 자, 뭐 메이킹 클린만 간단하게 들어보고 네. 레드락스로 솔로톤 살짝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어 이거는 오늘 진짜 충격적인 연주 너무 많이 들어봤네요. 이번엔 쌍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어요. 오. 솔로 들어볼게요. 레드라. 따라 뭐 더 과하다. 야, 진짜 엄청나다 정말. 어떻게 야, 봐도 봐도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 기타로는 간만에 7연이라서 제가 18대 썼던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대? 네.
뭔데요 곡 제목은? 곡 제목 마요소티스라고 합니다. 마요? 소티스요. 마요소티스가 네. 무슨 뜻인가요? 물망초라는 뜻입니다. 꽃 이름이군요. 네. 물망초? 아, 이름을 그렇게 이쁘게 지어놓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역시 이게 18세의 감성인가? 네. 알겠습니다. 물망초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아 오늘 뭐 충격적인 연주곡 진짜 많이 드네요. 물망초 어떻게 피면 물망초를 가지고 그, 이런 곡을 쓸 수 있어요? 물망초가 포맨미날 아니야? 물망초로 악몽을 꿨어요? 물망초로 막 맞아. 물망치 아니고.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곡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애들 중엔 예쁜 축이긴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좀 예쁜 젠트. 네, 예쁜 젠트. 좀 멜로디도 좀 라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좀 멜로디한 느낌이 네. 있어서 오케이 물망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보라색밖에 없는 무지개. 와 이거 한 줄평 또 역대급 한 줄평이 또 나왔네요. 보라색밖에 없는 무지개. 예. 와 멋있습니다. 많은 생각하게 하네요. 예. 마토 씨, 저는 더 퍼플 프로그레시브라고 드리겠습니다. 더 퍼플 프로그레시브. 알겠습니다. 저는 마토 씨가 지금까지 우리 버즈비에 이런 미쳤던 이 어마어마한 연주력으로 주었던 이런 영향력 그리고 또 기타 키드들에게 주는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피시맨 플루언스 정마토 인플루언스 이렇게 그렇죠. 좋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운드가 세 명 다 똑같이 나온 게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선생님 사운드 31, 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1점. 오호. 그리고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총점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80이네. 지금 이게 거의 스트랜드버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SCU가 예. 31, 15, 17. 그만큼 사운드도 좋은데 가성비도 좋고 편의성까지 뛰어나다라고 전부 다 똑같이 생각을 한 거고요. 디자인만 이제 퍼플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로 16, 17, 18이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80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스트랜드버그를 스쿼드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은 아니나 근데 80점이 넘는 기회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76.67, 뭐 74 한번 쭉 볼게요. 대충 김에 73, 76, 78
80은 없을걸요? 80은 없었던 74. 그러니까 대부분 70점대 중반 후반이기는 해. 네. 오 79.67이 있네. 아 이거 트루 템퍼러먼트 기억나시죠? 아 이게 아, 트루 템퍼러먼트가 사운드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서 79.67로 지금까지는 이게 스쿼드가 없어 없어 없네요. 79가 하나 더 있네요. 달라 달라 달라. 네 보덴 그 트레몰로 에디션 네. 달라가 79. 이게 이제 중세기 중음 세련 기타. 저는 베이스도 깔끔한 기타 백갈기. 나 달라 마토씨는 그냥 나 달라. 이렇게 해서 79점짜리가 두 개 있었는데 80은 앞자리 8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역대 스트랜드버그 최고점을 보우덴 프로그 넥스트 세븐이 갱신을 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메탈 6. 저거는 이제 또 메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알드리치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네, 모델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좀 화끈하게 네. 우리 마토 씨의 시즌 1 마지막 촬영을 아주 메탈 감성으로 화끈하게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우덴 프로그레시브 넥스트 6, 넥스트 7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